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야외 채집인데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바로 논과 밭 사이에요. 바로 논두렁이죠. 바로 논두렁인데 아까 여기 땅 주인분이 계셔서 여쭤보니까 여기 이제 곤충이 많다고 해요. 오, 여기 잠자리도 돌아다니잖아요. 자, 소금쟁이도 보이고 한데 이 논두렁이에서 이제 뭐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트리옵스 있죠? 아, 트리옵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트리옵스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 여러분들 대박. 자, 우선은 개화제비가 나왔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자라 약충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새우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게 있었거든요. 자, 여기 소금쟁이도 잡혔고요. 오, 우선은 굉장히 신기한 게 많이 잡히고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물방개 약충 같은데 우선은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그리고 영상이 지금 날아갔는데 우와, 이거 흡혈거머리까지 잡혔습니다. 오, 흡혈거머리까지 잡혔어요. 와, 진짜 많이 잡힌다. 지금 시작한 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대박 사건. 와,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덥네요. 운 좋으면 물장군도 나오지 않을까요? 멸종위기 물장군. 자, 한 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야. 오, 뱀잠자리 수채도 잡혔고, 여기 잠자리 수채 다른 것도 잡혔다. 우선은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은 우선 통으로 투입. 자, 아, 거머리. 뭐야, 물속에서도 헤엄치고 여기 물 밖에서도 걸어다니네. 뚜껑 닫아놔야겠다. 와, 여기가 늪같이 여러분들 다리가 쏙쏙 빠져요. 쏙쏙쏙쏙. 오, 위험하다. 별다른 게 안 잡혔다. 자, 그러면 다시 풀어주고. 와, 진짜 덥다. 땀 엄청 많이 난다. 우와. 우렁이 클라스. 자, 여기 잠자리 숙제 또 잡혔죠? 자, 우선은 채집을 해서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수차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 또 잠자리 수채가 또 잡혔죠? 오, 대박. 여러분, 다리가 안 빠져. 다리가 안 빠져요. 이야. 우와, 잡혔다. 장구애비가 잡혔습니다. 와. 자, 제가 직접 키울 친구들은 또 따로 챙겨가고, 보호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집만 잠깐 했다가 다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싸. 장구애비 잡았고요. 야하, 와, 짧은 시간에 꽤 많이 잡았어요. 와, 이게 진짜 수소곤충이죠, 여러분들. 논두렁에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저 이것도 나왔거든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아, 물자라. 물자라 친구 같아요, 여러분. 물자라도. 오, 야, 빨라. 자. 아, 이거 귀여워. 작은 거 귀엽다. 안 돼. 거머리 나와. 오, 자, 여기 여러분들 화살표 가리킨 부분이 물검인데, 오, 알물고 있습니다. 와, 귀한 종을 여기서 보네요. 와, 와, 진짜 이거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아. 자, 하지만 물장군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저기 쪽으로 저기로 이동해 봅시다. 와.
왠지 느낌상 여기 쪽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야, 이야, 아 뭐야, 뭐야, 지능만 다 퍼졌어. 잘못 봤다. 자, 와, 또 잠자리 수채가 잡혔네. 오, 잠자리 수채 진짜 많다. 자, 잠자리 수채랑 생이새우는 진짜 많아요. 다른 수서곤충 좀 신기한 거 없을까요? 한번. 이야! 와! 와, 또 잡혔다. 장구애비다. 자, 우선 장구애비, 그 다음에 새우, 이렇게 잡혔습니다. 와. 와, 눈두렁이가 진짜 말 그대로 논이라서 뻘처럼 되어 있어요. 지야! 갑작하게 공격해버리기. 오, 뭐야, 뭐야, 미끄러진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미꾸라진가? 아, 여러분들 여기 알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알은 내 생각에 이거 우렁이 알 같아요. 어, 뭐야, 이거? 미꾸라진가, 드렁어린가. 내 머리, 눈이 있는 거 봐서는 미꾸라지 류 같은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와! 미꾸라지 새끼 또 잡혔네. 와, 이게 송장이 염치개다. 와, 이게 송장이 염치개. 지금 뒤집혀져 있어서 그러는데, 송장이 염치개 맞아요, 여러분? 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송장이 염치개 맞죠? 좀 작아서 그러는데, 송장이 염치개 맞아요. 와, 또 잡혔다. 자, 물자라에, 물자라, 여러분들. 물자라 또 잡았습니다. 오, 이거 좀 작은데? 와. 우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아직 물이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종류를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 제가 이제 채집을 하니까 갑자기 잠자리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여기 노란 된장 잠자리가 많은 거 봐서는 된장 그 왕잠자리 있죠? 여기 있는 수채들이 왕잠자리, 된장잠자리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밀잠자리 봐서는 밀잠자리도 있는 것 같고요. 지야, 이야! 우와, 헬기가 지나갑니다. 와, 이게 물자라가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 우선은 색깔이 좀 독특해요. 아까 거랑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좀 더 연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기에서 논둥어리에 샜는데 이제 논수로 이제 좀 좁은 길목인데 여기는 이제 물살이 좀 셉니다. 이쪽에는 뭐가 잡힐까? 여기는 와, 물이 좀 낮네요. 낮은데 오, 그래도 있네. 뭐야 이거. 오, 색깔 되게 이쁜 거 뭐지 저거? 오, 이거 뭐지? 저 어쨌든 신기한 거 또 나와요. 오, 이게 물잠자리. 자,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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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큰 거 잡았다. 물자라랑 아까처럼 장구애비 또 잡았습니다. 자, 우와, 아 이게 물살이 좀 쎄도 있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쏘셨는데 미꾸라지 진짜 나왔어요. 와, 와 미꾸라지 챙겨가야겠습니다. 와 미꾸라지가 진짜 나오네.
제가 아까 말했죠? 미꾸라지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미꾸라지가 와 미꾸라지 맞나? 와 몸에서 되게 와 진짜 크다. 오 대박. 와 징그러. 자 우선 미꾸라지 나왔어요. 와 미끌미끌하다 진짜. 그래서 미꾸라지구나. 아이고 생이새우. 우와 이게 물검인데 여기 보시면 하얀 색깔. 오 하얀 색깔 물검이 되게 시원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오 여러분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까 새우가 있었잖아요. 그 새우까지 지금 물자라랑 장구해비가 그 사이에 먹고 있네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정도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한 15분 정도 가량 채집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잡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선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선 논두렁이에서 이 정도 채집. 우선 흡혈거머리가 굉장히 제일 호감이 가네요. 어우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우선은 제가 방생해줄 애들 방생을 해주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물자라, 장구애비, 뭐 송장이엽찌개, 개아제비, 뭐 생이새우 이 정도 미꾸라지까지 해서 이 정도만 잡힌 것 같은데 자 요번에는 처음이니까 재미로 이 정도 해보고 다음에는 더 많은 수소곤충 신기한 것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진짜 덥다. 와, 여러분들 태풍이 지나가도 덥긴 덥네요. 오, 귀뚜라미다. 오, 귀뚜라미. 와, 뜨면 진짜 뜰채질 할 때마다 생물이 새로운 생물들이 나오네.